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권입니다. 이번에는 종암동에 위치한 SK뷰 2차 아파트 44평형 주방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구조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라는 이슈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주방 구조를 만들어 보면서 굉장히 저희도 마음에 들어 했었고 저희 고객님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사례라서 한번 이걸 저희 같이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 보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전 사진 한번 보시면요. 기존에 여기가 확장이 돼 있었어요. 저쪽에 지금 도어가 현재는 가려져 있는데 원래 저쪽에 발코니가 확장이 되어 있었던 넓은 주방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측면으로 지금 팬트리가 되어 있었던 이 공간에는 파구하고 싱크볼하고 이런 것들이 이쪽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일단 대면형 구조로 바꾸면서 보이지 않는 뒤쪽 공간은 아주 짜임새 있게 뭐 보조 주방, 그 다음에 세탁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을 바꿔봤습니다. 먼저 주방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원래 어떻게 들어갔었냐면 원래는 이렇게 발코니가 이런 도어가 없었고요. 발코니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측면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도어가 있었습니다. 도어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 안쪽에 세탁실이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동선으로 인해서 이 주방 공간이 다 까먹게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꿨냐면 이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을 이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하나,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하나,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출입구를 만들면 좋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기역자로 들어가게 되는 동선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들어가면서 왼쪽 오른쪽을 쓸 수가 있고 이쪽도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동선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수납이 굉장히 많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면형 주방을 만드는 어떤 미적인 요소도 굉장히 잘 갖췄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도어를 열었을 때 세탁 공간 한쪽에 잡아줬고 기존에 출입구였던 이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보조 싱크대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을 기존에 있던 거 막으면서 안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납도 수납이고 보일러실도 보일러실이지만 재활용품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를 형성해놨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뭐 아파트 단지는 요즘 아시겠지만 매일 재활용품을 나가지 못해요. 보통 요일이 정해서 나가거든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 집에 이런 재활용품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주 작지만 짜임새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번 주방 구조에서는 크게 이런 동선만 정리함으로 인해서 사용성을 굉장히 좋게 했다라는 거를 좀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주방 동선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동선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되게 기초적인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주방 동선을 만들 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는 보통 냉장고라고 하는 공간에서 물건을 꺼냅니다. 냉장고를 보통 우리가 보관대라 그래요. 뭔가 보관하고 있는 곳. 이 보관하고 있는 곳에서 물건을 꺼냅니다. 그럼 여기가 준비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비닐봉지가 쌓여져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뭔가 뭐 풀에 채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럼 이 준비대에서 물건을 개수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개수대에서 만약 뭐 씻거나 뭐 세척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세척을 하겠죠. 세척이 끝나면 바로 옆에서 조리대로 넘어갑니다. 조리대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 칼질도 하고 뭔가 이 요리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바로 가열대로 넘어가요. 가열대로 넘어가서 요리가 나와서 여기에 이제 올려놓으면 여기서 바로 식탁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럼 식사하고 이제 만약에 음식물이나 뭐 접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또 저기서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설거지를 하게 돼요. 이곳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엘벌 설거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측면으로 넣어서 이곳에서 이제 식기세척기로 넣게 됩니다. 그럼 식기세척기까지 넣고 나서 닫게 되면은 요리하는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건조돼서 나온 것들을 이제 정확한 공간에다가 접시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 공간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보관대에서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그다음 식사하시고 다시 설거지하고 식기세척기까지 이런 동선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짧았죠. 제가 많이 안 움직였죠. 이렇게 공간을 짜임새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건축 설계나 할 때 이런 게 기본 룰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공간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기본적인 규칙들이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만약에 지켜주신다고 하면 실질적인 주방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보일러 분배기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랑 쇼츠에서 릴스로 만들었던 영상 중에 보일러 분배기를 옮기지 않고 이렇게 이제 대면형 주방을 할 때 수전하고 배수구만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공사비를 아껴 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이번 현장도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도어를 열면 지금 이렇게 도어가 막히는 것 같지만 실제 저기 안쪽 보시면요. 안쪽 뒤쪽으로 보일러 분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일러 분배기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 도어 뒷판을
앞쪽에 달아줌으로 인해서 분배기가 안 보이게끔 설치한 거예요. 근데 다만 때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 나사를 열면은 분배기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저희가 분배기를 근데 안 옮긴 건 아니에요. 원래 보일러 분배기 위치가 이쪽 어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란히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 개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분배기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분배기는 어쩔 수 없이 살짝 옮기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동선으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일러 분배기를 옮기는 게 꼭 이런 어떤 싱크볼을 만들면서 옮기는 요소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한 어떤 동선들을 만들기 위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현관 파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기존의 현관을 저희가 쭉 늘림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한 50cm에서 60cm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늘어난 공간을 그대로 수납으로 쭉 가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대면형 주방을 하게 되면 단점 중에 하나가 수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상부장과 하부장이 있는데 아무리 하부장만 쓴다고 해도 상부장 공간에서 수납이 안 되면 수납이 그만큼 줄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는 이쪽 벽면 전체를 다 수납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안쪽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깊이도 굉장히 깊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깊은 공간에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랍을 보통 우리가 많이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랍을 지금 보시면 이쪽 면만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일러 분배기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어 세 칸이 들어가는 공간 같은 경우는 분배기 이슈 때문에 여닫이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럼 여닫이 디자인으로 가면서 똑같이 여닫이를 할 수 있지만 이쪽은 또 깊이까지 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 분배기가 여기 어디서 끝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착안을 해서 이쪽은 이렇게 서랍형으로 빼면서 수납을 좀 더 실용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물건을 만들거나 제작각을 만들면 사람들이 굉장히 영혼 없이 그냥 다 여닫이로 그냥 딱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만큼의 공간을 죽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서랍이라는 형태를 써서 안쪽 공간까지 굉장히 실용적으로 썼다라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쪽 상부도 다 전체 다 이렇게 플립 형태로 수납을 해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바로 세탁실 한번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탁실 형성하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세탁기 놓고 건조기 놓는 형태로 많이 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병렬 형태로 해서 세탁을 해가지고 물건 여기 바로 넣을 수 있게끔 하고 또 이 위에서 간단하게 다리미질 할 수 있는 건 다리미질을 하고 보시면 위쪽에다 빨래대를 여기가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것들은 여기다 걸어놓을 수 있게끔 해서 이쪽은 완벽하게 빨래대 섹션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뒤쪽에는 이제 보조 싱크대가 있긴 한데 말 그대로 이제 음식 같은 거 냄새 나는 걸 이쪽에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애벌빨래 같은 것도 이 공간에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공간은 작업대 공간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공간의 용도 자체는 이제 만약에 인덕션 같은 걸 하나 여기다 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콘센트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냄새 나는 요리 뭐 삼겹살이나 뭐 청국장 같은 거 끓일 때는 이 공간에서 끓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작업대를 충분하게 여유 있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안쪽은 당연히 다 전체적으로 수납할 수 있게끔 공간으로 형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한번 봐보시면요. 도어를 열면 그냥 선반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게 저희가 개방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저기 수도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도 이설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수도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상부에는 저희가 이케아 선반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깊이가 깊지만 물건 같은 것들을 올렸을 때 뭔가 뭐 빨래든 혹은 뭐 세탁물이든 혹은 뭐 세탁 세제 같은 것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설치하기 위해서 넓은 공간에 선반 설치해 준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공간 한번 가볼게요. 도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간이 분리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일반적인 슬라이딩 도어로 막을 수도 있긴 하지만 간살 형태의 도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집이 이렇게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었던 공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개방감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게 염려가 됐었는데 이렇게 간살 도어를 하다 보면 공간 분리는 확실하게 되고 약간의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과 디자인적인 요소 두 개 같이 다루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중문하고 이곳까지 해서 두 군데에 중문계의 거의 하이엔드 위드지스 제품을 넣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에 있던 이쪽 벽체를 막고 이쪽에 기존에 있던 이제 세탁실하고 원래 이제 여기가 세탁실이었죠. 근데 여기를 보일러실하고 세탁실을 밖으로 빼면서 이쪽에 실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수납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나 재활용품 놓을 수 있게끔 밑에를 계획을 해줬고요. 상부 공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위에 또 똑같이 이케아 선반 저기 설치해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설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방에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측면이나 뒷면에 보시면 그린 컬러들이 많이 보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 옷도 이번에 그린 컬러에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린 컬러를 저희가 어떻게 공간별로 잘 집어넣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식탁 부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의자 두 개를 포인트로 그린 컬러가 있는 걸 넣었고요. 보시면 조명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린하고 그레이가 어울릴 수 있는 형태로 넣었는데 보시면은 저 측면 벽에 있는 색상도 밝은 그레이 색깔로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상판
착한 부분도 저희가 오로라 그레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동시에 하부는 짙은 그린 컬러를 넣어드렸습니다. 주방을 디자인할 때 컬러를 단색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화이트나 그레이 계열을 단순하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처럼 그래도 면적이 조금 여유가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컬러를 좀 과감하게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측면에 보이는 것도 단순하게 여기를 전체 화이트 컬러로 디자인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정 가운데 부분만 오픈장으로 구성을 해서 이 그린 컬러를 그대로 포인트를 줬었고요. 그 다음에 문 열고 나가게 되면은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는데요. 이 컬러 같은 경우도 고객님하고 디자인 협의할 때 세탁기 건조기도 이 공간에 맞는 그린 컬러로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도 도어하고 전체가 컬러가 비슷해서 실제로는 식기세척기지만 도어가 만약 닫히면은 식기세척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빌트인을 잘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이트, 그린, 그 다음에 그레이 컬러로 전체적인 공간을 많이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뒤에 보이시는 간살 도어 같은 경우도 짙은 그레이 계열의 어떤 간살 도어를 설치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동선적인 거, 그 다음에 실용적인 거, 그다음에 수납적인 거, 디자인적인 것까지 잘 케어를 한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공간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명 같은 경우도 저희가 크게 여기서 3개, 4개의 조명을 썼었거든요. 팬트리가 일자로 쭉 가는 이 공간의 직선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 공간만큼은 천정을 라인 조명을 설치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면형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조명을 많이 넣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적당히 싱크볼 주변에 있는 조도만 맞췄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좀 밋밋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왼쪽 측면에 천정 부분을 전체적으로 간접 조명으로 공간을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거실이나 복도에서 많이 하는 형식의 간접 조명인데 이 부분을 바로 이 측면에서 고급스럽게 흘러내렸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펜던트 보시면요 이 식탁등 부분도 저희가 조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이라는 공간에서 조명도 이렇게 공간별로 다채롭게 하면서 천정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공간에만 조명을 설치했기 때문에 천정도 최대한 깔끔하게 디자인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 자체가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 연출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